네, 출발 증시 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김민수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아직까지 완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저희가 이 안에서 할수 있는 건 없고요. 기다려야 없죠. 하는 이제 뉴스를 받아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걸 해야죠, 그죠? 이제 네. 미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서 뭘 봐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피곤하시죠? 네. 네, 어제부터 계속 특집하셨을 테니까요. 아니요, 저희는 안 했어요. 아, 예, 네.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특집을 봤죠? 아, 맞아요. 네, 저만 특집 당했네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는 상황은 솔직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이렇게 열심히 안 봤는데 미국 대선까지 이렇게 열심히 챙겨보면서 네. 이어질 줄 몰랐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공식권은 많이 깨졌습니다. 네. 뭐 바이든 후보 당선되면 뭐 친환경이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면은 뭐 성장주니 이런 공식이 깨지는 상황 쪽에서 움직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이제 역발상이나 의외의 상황들도 많이 발생한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벤트 소멸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소멸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지금까지 또 뭐 나왔던 통계를 봤었을 때 뭐 불복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끝나고 나게 되면은 시장이 약 한 100일 정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또 민주당이 승리했었을 때는 한 S&P가 56%, 공화당은 뭐 35%.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백악관과 의회가 교차됐었을 때 한 7번이 나왔는데 그때는 60%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당선되고 지금 분위기로는 공화당이 상원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 이런 쪽으로 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권력도 좀 교차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안정만 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겠다는 분위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불복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겠죠. 네. 이와 관련된 변동성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면은 불복할 거란 거 모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 주의하자 뭐 시장이 또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또 변화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장은 의외로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 예측하는 정도에 맞았다 그러면 시장이 약간 무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 미국 쪽 대선과 관련돼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온 뉴스를 지켜볼 네.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 그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을 걸어놓고 보면은 코로나가 가장 큰 또 그 리스크예요. 네. 예, 이걸 이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제대로 잡히진 않고.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해도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쭉 서서 미국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인식의 차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보다 내가 가치를 더 주는 게 나에 대한 정치적인 한 표 이쪽에 대해서 더 무게를 둔다라는 쪽의 변화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오히려 저 어떤 시장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예고들이 있었죠. 겨울입니다. 북반구 겨울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고가 있었는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가장 또 유행할 수 있는 시기적 정점이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백신과 치료제 이쪽에 계속 또 시장은 어떤 계속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의 성과가 올해 안에 나온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 뭐 FDA에서는 벌써 램데시비르 인정을 했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백신 치료제가 거의 가시화될 측면 특히 이렇게 유행이 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치료제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모멘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 지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 코로나19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나라죠. 근데 그냥
음으로 양으로는 다 여전히 유행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이제 정부가 어떤 식의 스탠스를 가져가느냐. 즉 이게 어느 정도 어떤 우리 경제나 아니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질적인 경제 쪽에서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는 쪽으로 돌아간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시장이 집중하고 있었던 게 부양책, 네. 미국의 부양책 관련한 부분이에요. 이제 부양책 일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이제 의회가 좀 갈려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하지만 또 대통령은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해서 종잡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서도 팀장님께서 뭐 이제 연준의 역할이 지금 할 게 없다라는 네. 쪽에서 뭐 이제 공은 이제 재정정책적으로 넘기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그림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시장의 큰 방향은 연준이 만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완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연준의 자산입니다. 자산이 한때 지금 약간 좀 정체로 들어갔다가 한번 이제 급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돈을 풀었다가 지금 서서히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동향들을 보겠죠. 좀 불안 요인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움직이겠죠. 다시 유동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관점이 예측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너무 우려감을 키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을 넘겼던 재정정책이죠. 그래서 추가 부양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은 여기 같습니다. 즉 단순하게 어떤 불복한다는 부분보다 부양책이 나와야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제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취임 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늦어질 수는 있겠는데 취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고요. 게다가 또 지금 SOC나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가장 큰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 내에서 어떤 뭐 업종이나 테마 이런 데 대한 트렌드들도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네, 여러 가지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한 트렌드가 가져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크게는 이제 국내 시장의 영향권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어떤 가치주라고 하는 쪽이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어떤 러셀 지수 중소형주가 빨리 움직였었는데 또 오늘 뚜껑을 열어보다 보니까 대형 IT 기술주가 또 강하고 네.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단순하게 저희가 알던 공식 쪽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이제 IT 기술주 관련된 쪽에서 오히려 좀 더 기회 요인들이 높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원이 공화당 그리고 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뭐 법안이 지금 독과점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안 될 것이다라는 쪽에 대해 반응을 했는데 또 바이든 후보가 되게 되면 친환경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어졌음에도 오늘은 또 밀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올라와서 비싸다라는 인식도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관련된 쪽에서도 친환경 관련주 어제 또 급락했다가 오늘은 또 반발매가 나오겠죠. 하지만 아직 추세로 가기에는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비싸다는 쪽도 연관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주가가 좀 장중에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갖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비중을 좀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저점을 좀 노리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친환경 관련된 쪽은 바이든 후보뿐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눌림목이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한데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국내 시장 관련된 쪽에서 수출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히 민주당 관점은 일단 자유무역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무역에 따라서 그래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그러면 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연결시키게 되면 또 기반이 또 어떤 IT 쪽에 맞춰진다라고 되면 반도체 쪽 계속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바이오주 쪽이죠. 특히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오바마 헬스케어 계승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확대 요인들이 더 높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또 뭐 셀트리온 계열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어느 정도 어떤 재무 구조나 좀 더 변화가 좀 투명한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거치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의 그렇죠. 문제와 예.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뭐 민주당 후보가 되든 공화당 후보가 되든 중국을 압박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큰 변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압박하느냐 돌려서 압박하느냐 방법에 있어서의 네, 그 차이를 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아마 중국 쪽으로 바꿔서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좀 경제적 이익 쪽만 던져주게 되면은 협상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중국 쪽은 더 그렇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단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그렇게 공격적으로 어떤 중국에 대해서 압박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과 함께 아마 동맹국과 협력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게 되면 숨통이 좀 트일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살짝 기회인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대북 관련된 쪽. 어제는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대북 관련 정책이 전략적 인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도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주가가 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테마 관점 쪽에서는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뭐 바이든이 되면은 수잔 라이스가 저기 그 국무장관 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수잔 라이스는 굉장한 강경파예요. 해리스 부통령 해리스도 만만치 않고 네. 우리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은 국면인 것 같아요. 예. 네. 그제 그 국제 유가도 최근에 굉장히 좀 그 급등을 많이 했는데 상품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상품 가격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게 달러화겠죠. 그래서 먼저 달러화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부분들이라고 네.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달러화 추이를 보게 되면은 또 강하게 강세로 갔다가 또 다시 약세. 아직 쉽게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다라고 어떤 큰 자리에서는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경기 부양책과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달러화 약세는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은 다시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원화 강세가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의 변화는 조금 더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또 하나의 유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유가도 지금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수요 측면 쪽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이번에 오페크 증산에 대해서 또 무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유가가 이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급하게 올라오기에는 또 제한적 요인들이 많죠. 특히 글로벌 전반적으로 화석연료 감소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로 나가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요 감소 가능성도 생각한다라고 되면 중기적으로는 또 제한 요인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달러화의 변화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겠다. 하지만 좀 더 강하게 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